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A87 보름입니다. 오늘은 짧게 소식 하나만 전하고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산돌그룹 폰트를 결제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카카오톡 업데이트로 산돌그룹 모바일에서도 이제 다운로드 받은 폰트를 스마트폰 카카오톡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무료 폰트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지 바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앱스토어에서 산돌그룹을 다운로드를 봐야겠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 산돌그룹 모바일이 이렇게 뜹니다.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제 경우에는 이미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열기라고 뜨겠죠. 만약에 안 받았으면 받기라고 뜰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산돌그룹을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산돌그룹 어플리케이션을 켜줍니다. 자, 이렇게 키면은 로그인 화면이 처음에 뜨는데 저는 로그인을 이미 해놓은 상태니까 바로 이렇게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폰트들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찾아서 설치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둥글림 이걸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설치 중이라고 뜨고요. 이렇게 팝업이 뜰 때가 있고 안 뜰 때가 있는데 이건 그냥 무시하시고 일단 설치만 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른 것도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볼게요. 코믹 스텐실. 자, 이건 안 떴죠. 근데 이게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쪽은 설치 완료가 떴고 한쪽은 설치 완료가 뜨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설치가 됐다 안 됐다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폰트 설치라고 하는 거 옆에 그 동그라미 점 3개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보인다면은 설치가 완료가 된 겁니다. 이 버그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여튼 이래요. 이건 왜 패치를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이랬거든요. 뭐 아무튼 이렇게 설치를 했다면 이제는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해당 폰트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를 적용을 한번 해볼 텐데 카카오톡 들어갈게요. 자, 카카오톡 여기 들어가시면은 더보기 항목에서 설정 들어가셔서 설정 들어가신 이후에 화면 있습니다. 화면 딱 들어가 주시면 글자 크기 글씨체라고 하는 메뉴가 보여요. 이거를 터치를 해서 다시 들어가 주시고 메뉴에서 글자 크기가 아니라 글씨체 요거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없던 OS 서체 베타가 보입니다. 자, 이거를 터치를 딱 해주면은 내 아이폰에 설치가 되어 있는 폰트 리스트가 쭉 하고 보여요. 이 중에서 제가 아까 선택을 했던 둥글림 요거를 딱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폰트가 바뀌게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쉽게 설정을 해서 가독성 높은 또는 내가 선호하는 폰트로 카카오톡을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패치가 된 거라서 이전 카카오톡 버전에서는 지원하지 않고요. 아이폰 기준으로 해서 9.2.6 버전 이상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지원을 왜 안 하냐고 저에게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산돌그룹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물으셔도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가장 빠른 답변을 듣기 원하신다면 산돌그룹 홈페이지에 문의 메일을 보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꽤 나온 지가 되었는데 안드로이드도 나올 법한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서 저도 그 이유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물론 뭐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사용자를 위해서 안드로이드도 빠르게 출시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정말로 짧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콘텐츠가 여러분들의 모바일 라이프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터 A87 부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